중국의 대형 댐들의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은 1994년 착공해 2008년 완공된 양쯔강의 산샤댐을 통해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산샤댐은 거대한 오염 호수로 바뀌어 있습니다. 오수 정화 처리장에서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화학 용해액으로 인해서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대형 댐 건설에 계속하여 매달리는 것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토목 사업으로 얻는 파급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대형 댐 건설이 경제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이 창립 100년을 맞이해서 바이어탄 댐이 가동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바이어탄 댐이 산샤댐과 함께 양쯔강의 수량을 조절해 홍수 억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289m에 달하고 총 발전 설비 용량은 1600만 킬로와트로 산샤댐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입니다. 하지만 산샤댐 붕괴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댐이 중국에 더 많은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양쯔강 상류에는 100여 종의 비휘발성 유기오염물질이 침전되어 있는데 양쯔강 유속이 느려지면서 강의 자작 능력이 급속히 떨어졌으며 양쯔강 상류 유역 대도시에서 쏟아내는 막대한 공업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는 산샤댐 주변에 퇴적물로 떠다니며 쌓이고 있습니다. 또한 양쯔강 상류격인 이 진사강의 대형댐은 강물의 정화 기능을 더욱 감퇴시켰습니다. 지난 2020년까지 시로도댐, 샹자바댐, 우둥도댐이 순서대로 완공되었으며 중국 쓰촨성과 윈난성 사이에 2017년 8월 착공한 바이어탄댐 수력발전소도 작년 2021년 7월 4년 만에 정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최근 계속되는 거대한 댐의 완공으로 인하여 지진의 공포가 중국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댐들에는 막대한 양의 물이 가둬지는데 수압은 주변 암석층을 깨뜨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지표층으로 스며든 물은 지층의 균형을 깨뜨려 크고 작은 지각운동을 일으킵니다. 중국의 산샤댐 일대는 히말라야 조산운동 이래 지층구조의 변화가 지속돼 지난 수천 년간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꾸준히 발생해왔으며 쓰촨성의 지형구조는 부서지고 깨지기 쉬워 대형댐 건설로 생기는 막대한 수압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시로드댐과 샹자바댐은 2008년 5월 규모 8의 강진이 일어나 9만 명의 희생자를 낸 이 원천현에서 200km 떨어져 있으며 우둥도댐과 바이어탄댐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한 판저와시에서 100km 거리에 있습니다. 6일 전인 5월 20일 지난주 금요일에는 중국 쓰촨성 야안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도로에 금이 가고 가옥들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최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나 폭염, 폭우가 홍수 산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은 중국의 작년보다 더욱 강력한 폭우와 많은 태풍들이 중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 중국의 해안 지역이나 이 저지대 지역 주민들은 해수면 상승과 폭우로 인한 홍수 등으로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작년 2021년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 역대 최악으로 손꼽힐 만큼 심각한 폭우와 홍수를 겪었습니다. 단순히 1년 내내 내리는 비의 양이 조금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시간당 강수량의 패턴 자체가 달라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전까지 이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이 몬순 기후로 2에서 4개월에 걸친 우기를 보내왔다면 이젠 그 2에서 4개월 동안 내릴 비가 한 주 또는 사흘 정도에 쏟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강수 패턴의 변화는 말 그대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작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태풍이
올 2022년 여름에 중국을 강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년 해를 더해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하여 역대급 강풍에 일시적 국지적으로 쏟아지는 역대급 폭우 등의 위력은 점점 더 파괴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까지 중국은 슈러두댐, 샹자바댐, 우둥도댐이 순서대로 완공되었으며 중국 쓰촨성과 윈난성 사이에 2017년 8월 착공한 바이어탄댐 수력발전소도 작년 2021년 7월 4년 만에 정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바이어탄댐은 세계 최대 규모 산샤댐의 서쪽 양쯔강 상류 진사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 2022년 여름에 닥칠 쓰촨성 대지진의 위기와 댐 붕괴의 위기를 중국이 어떻게 견뎌낼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